고맙습니다. 인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먹기 전에 그 의식 치르는 것 같기도 하고 가서 그 행동을 하고 몇 알 먹고 또 그 행동하고 수시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할까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너무 잘 놀아요. 너무 잘 놀고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이상한 행동도 보이지도 않아서 입이 아프다든가 이 눈이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이 밑에가 잘 안 보여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여러 가지 장기 기능도 전부 정상이에요.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묻는 행동이거나 땅으로 밀어버리는 행동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거는 어떤 행동학적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. 좀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도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. 대부분 이게 실제로 저 사료를 묻어서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. 만약에 숨기려는 목적이었다면 음식이 가려지는 순간 아 이제 안 보인다 라고 안심하고 돌아섰을 거예요. 제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행동을 안 하면 왠지 더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비교를 하자면 약간 징크스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특별한 루틴인 거죠. 이런 거를 정형 행동이라고 해요. 엄마가 엄마랑 원래 같이 살았었는데 아! 유독 밥 먹을 때만 되면은 소미가 별이를 경계해서 여기서 못 오게 했어요. 서로 공처. 밥그릇에 밥을 볼 때마다 불필요한 내적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행동에 루틴이 명확하게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루틴을 깨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. 드세요? No. 반짜별이. 그치, 밥그릇 지우세요? No, no. 별이야, 이제 사료한테 인사 그만하고 엄마가 앞으로 맛있는 거 더 많이 해줄게. 알았지?